누나 그랬어? 이상 아저씨한테 너 더는 굿판에 앉히지 말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현지야 이름 안 돼. 그거 이리 줘. 너 이름 안 돼. 누나, 나 기분 있어. 괜찮아. 정말 괜찮아. 현지야, 누나만큼은 평범하게 살아. 있는 힘껏 살아. 난 아니야. 그러니까 난 괜찮아. 누나가 나한테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.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던 것 같아.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대. 그래서 나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. 행운을 불러오는 귀한 물건이랬어.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자상하던지 눈물이 다 날 뻔했어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내가 도연수지? 난 쟤 참 가여워.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까. 근데 의지할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어. 도와준다고. 전화번호 혹시 적어뒀어?